내가 지금 작업 중인 곡이 있는데 그걸 뮤비로 찍고 싶어서 계획 중인 거.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데 나는 좋은 것 같아요. 예. 약간 뭐 내면에 약간 야수미가 느껴진달까. 특이한 것 같은데 만든 사람이 제정신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거하게 한잔 했던가 아니면 거하게 네,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혹시 무슨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야하고 약간 동물적이고 눈썹도 아주 두껍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요즘 작업해요? 모르겠어요. 지금 촬영이 3시간 가까이 나왔는데 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하는 건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갈수록 어렵습니다.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웅장했다고 해야 되나? 이 영화에서 히어로들이 나오기 전에 간질간질거리다가 팡 하고 터지는 그런 음악 같았어요. 멋있었어. 음악을 들었을 때 아 하는 느낌? 막막했죠. 왜냐면은 그런 색감의 음악을 오랜만에 추는 거였어서 아 120%한테는 할 수 있다고 막 했는데 속으로는 막 아유 어떡하지? 그런 느낌? 달라고 해가지고 받고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막막해서 촬영 당일날에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다이어트 실패. 앞에 계신 봐주시면 사람분들은 저렇게 해주셔서 좋았는데 평생 본인 제가 그냥 음악에 못 맡기자 일단 다행히 딱 가면 얼굴을 눈 가려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얼굴 눈 가리니까 진짜 사람이 뵈는 게 없더라고요. 결과물이 좀 두렵지만 작업해주시는 분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믿습니다. 선생님들을 믿어요. 와. 처음에는 뭘 만들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곡에서 느껴지는 어떤 임팩트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더 크리처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야수 같은 느낌의 어떤 형상화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게 됐죠. 잘 좀 해봐. 심오하던데요? 생각을 많이 갖게 하더라고요. 난해했죠. 아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. 약간 만화책에 한 장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촬영 때는 무지무지 즐거웠습니다. 다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3D의 암묵적인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 거기 약간 많이 기대려고 했어요.
일단 제 의견보다는 그쪽이 많이 기대는 걸로. 그래서 아까 손 좀 살짝 쫄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하신 것처럼 밝혀 줄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긴급 상황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, 촬영하기 전에 그 노래를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몇 번 걸어다녔었는데 발걸음이 너무 빨라요.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3D 매주 분에게 바로 이제 막걸리 사들고 차에 갔습니다. 편집 부분을 무관적이게 맡겨주셔가지고 처음 보낼 때 제가 생각한 게 과연 맞을까? 두려움 반, 자신감 반이었는데 다행히 수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풀어내려는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뭔가 그런 느낌을 살려줘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길게 빼고 여기 끝에다가만 살짝 발랐지. 어떤 컬러 연결할지는 지금 아직 못 정했긴 했는데 그 메인으로 들어가는 색을 그 영상적으로 메인으로 들어가는 색을 강조해서 넣거나 뭔가 이런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. 아직 색을 못 정했어. 그래서 처음에 생각에는 네. 이 손 전체를 약간 보라색 막 이런 색으로 좀 세게 가려고 했는데 레자 네. 같은 걸로 써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런 느낌인가요?